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알파 공략주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BL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산의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이 건강 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제조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 바이오 신약 기술 중에 이 누코맥스와 이 휴마맥스 기술에 대한 이 세계적인 원천 특허라든가 이런 용도 특허로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 누코맥스 그리고 이제 휴마맥스를 잠깐 보면은 이 체내 면역을 좀 강화시키는 생물활성 물질인 이 폴리감마 글루탄산 제조에 관한 이 휴마맥스 기술이 있고요. 유전자 이제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항원을 유산균 표면에 발현시키는 이 느코맥스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느코맥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자궁 경부 전환이라든가 이 뒷생균 디스트로피를 치료하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나 이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가진 이 강점을 모두 좀 나타낼 수 있는 차세대 면역 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항암 이 연구 성과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 BLSH01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를 곧 이제 10월에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10월에 이제 유럽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열리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국제학회에서 이 BLSH01에 대한 이 항암 연구 성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일정과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P53의 어떤 가치 부각과 함께 이제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실적 증가도 예상해 보면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계 5대 기초 과학 연구소인 이스라엘의 이 와이스만 연구소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개발해 오고 있는 이 차세대 항암 치료제 이 P53 유전자 이 상용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에 이제 와이스만 연구소의 기술질 지주회사인 예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제 합작법인이죠. 킨트리젠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약 $1,000,000를 이제 투자해서 그리고 이 킨트리젠의 이제 기술 전용 실수권 약 3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P53의 어떤 이 유전자 복원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가치가 사실 이쪽은 13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또 이제 시장이 예상되고 있고, 물론 이제 기술 수출도 추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BL에 대한 성장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이제 6,200원 부근에 와 있는데요. 그동안 좀 오랫동안 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6,200원 부근으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밑으로 빠지면 분할 매수를 유효하겠고요. 손절가는 기존의 저점 부근 5,000원 이탈 시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이벤트적인 일정에 맞춰서 수익 관점으로 목표가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공략주로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BL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